아들이라면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렵게 하세요. 근데 어렵게 하고 많이 알고 전략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23살이잖아요. 나 23살 때 보였지. 네, 23살이잖아요. 23살에 이런 고민을 했으면 여기서 이러고 방송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왜 이러세요? 방송이 어때서요? 방송이 왜 이러세요? 토요일에 술 마시 주말인데 어디다 놀고 있지. 아, 미안해요. 네.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우리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죠. 지난주에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살짝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미정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내 동호회 해방클럽이 결성됐다고 하는데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해방이 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해방일지를 쓰고 자아를 찾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로워지고 싶은지요. 혹시 주식 투자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힐링도 하시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얻어보시기를 권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작은 자유시간 저희와 함께 가져보시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 활짝 열어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란 용어가 잘 안 맞네요. 사실은. 호스트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아 형님 항상 손님인 게 좋습니다. 네, 꾸준한 손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손님 원래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아 거꾸로인가? 근데 아, 저 돈 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지 그죠? 해방이 되고 싶어.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시장처럼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네. 서로 여러 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서로 양립되는 두 힘이 이제 해방은 이제 자유겠죠. 네. 해방하고 싶은 욕구도 엄청 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속하고 싶은 그렇죠. 이제 커넥션 네.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니 이거는 뭐 좋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방되고 그렇죠. 하지만 또 어디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 네, 그런 항상 보면 속에서, 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같죠. 네, 네. 오늘의 경제 멘토입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너 요즘에 많이 걸리셨어요 장에. 시장에. 예, 시장이 워낙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떻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네. 잘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에 거래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에서 던지고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대해보죠. 요즘에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프로 상담소 68회와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저희가 몇 주 전서부터 특집으로 몇 번만 영원히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유튜버 유명한 분들을 모시잖아요. 이분은 각별히 좀 특별한 네. 것 같아요. 적금만을 고집하다 이제 부동산 주식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28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소금을 많이 털털털 털고 계시는 구독자 47만 명 전국구 짠순이 유튜브 김짠부 재테크의 김 짜자잔 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아, 네 유튜버 김짬분이 모셨네 이렇게 하는데 짜자잔까지 좀 하이브리드를 했죠. 어서 오세요. 자택의 용인. 어 맞아요. 네. 네. 어, 네. 용인에서 오셨나요? 네 맞아요. 아 원래 근데 방송국 PD셨다면서요? 네 이제 방송국 뉴스 쪽 네. PD로 있다가 네. 지금은 유튜버가 됐습니다. 와, 그 규모 있는 방송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MBN에 있었습니다. 네. MBN에서 뉴스를 만드시다가. 네, 네. 언제요? 몇 년 전에? 2년 정도 됐어요. 퇴사한 지. 퇴사한 지? 네, 네. 그럼 26세 퇴사한데. 네, 맞아요. 그럼 몇 년 안 다니셨겠네요? 한 3년 다닌 것 같아요. 야, 근데 3년 다니면 입봉하고 이제 막 야, 진짜 나 PD야 막 그럴 때 아니에요 원래. 아니, 또 이제 계약직이고 네. 연봉 협상도 잘 안 되는 제 위치가 좀 그랬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원래 본명은 김지은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계약직 PD. 예. 네. 근데 그때는 족족 버는 대로 다 써버리자. 욜로. 네. 그 원래 저축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변명이 월급이 적다잖아요. 네. 제가 완전 박봉이었는데 네. 월급이 적으니까 뭘 모으냐 이러면서 네. 180 받으면 한 25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80 받으면? 카드 돌려막기로. 3년 동안? 거의 근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어쩌다 갑자기 그 짠순이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돼요. 26살이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나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서른이 4년 남았는데 네.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없지? 라는 이 엄청난 현타와 약간 자기객관화를 그때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저축의 길로 접어들겠습니다. 아 현타가 오셨군요. 좀 세게 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짬부님과의 대화는 이제 저희가 아주 여러 각도에서 해드릴 텐데 저희 상담소 요청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3페이지. 네. 네. 안녕하세요. 3프로를 많이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산관리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욜로족, 비투, 영끌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같이 한국보다 앞서 나갔던 나라의 욜로족, 파이어족들의 노후를 보니 처참하더라고요. 3프로가 생각하시는 사회초년생 월급별로 차나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박병창 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병창 부장님도 저 그 총각 때 욜로였죠? 그랬지. 뭐 짜진 않았지 솔직히 네. 나나 뭐 박병창 부장님이나 네. 부장님 지금도 욜로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저희는 뭐 욜로 우리 세 명 다 욜로 같아요. 욜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욜로 많이 써야 많이 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욜로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죠. 한때. 부럽습니다. 아니 26살 때면은 저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이고. 네, 시작하기 전입니다. 우리 저 윤 교수님 한참 저 이제 병원에서 수련이.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워낙 뭐 박봉이니까. 아무튼 그런 좀 그 형님이 말씀 주신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라디오 세대인데 네. 제가 음악 빼고. 그때 저한테 그게 현타였는데요. 제가 좀 뭐 부모님 용돈이지만 뭐 저축도 하고 하다가 뭐 중3 때인가 고1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DJ 분께서 버는 만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얘기인지 네. 남성 여성 뭐, 남성분이셨는데 남성? 그게 네. 그렇구나. 그 잘못된 프레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데 한 30년 걸리고 그 브레이크를 걸게 해준 게 3%입니다. 제가 막상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교육을 받았던 시간이 네. 막상은 없더라고요. 뭐 그래도 브레이크를 조금씩 걸었지만 이제 왕창 세게 밟으면 그래서 3% 때 제가 아 이게 내가 오래 쓸 수 있을지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이런 질문을 그때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세바시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렇죠. 김짬부님이.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30년 차이가 나고 깨닫는데. 그러니까. 형님 덕분입니다. 전 3% 안 나왔으면요. 지금도 계속 번호 뭐. 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김짬부님은 이 실린데 네. 프라이버시라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쓰는 거요? 쓰는 거는 예전에 이제 진짜 짠테크 심하게 할 때는 월 30만 원 정도 썼었고. 월 30? 네. 지금은.
거의 그래도 이제 유튜브 하고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네. 한 200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200? 어 그러면 뭐 네. 완전 짠은 아닌데. 그, 이제 근데 버는 것 대비 네. 거의 퍼센트는 예전하고 완전 비슷한 200을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분류별로 하면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아낄 때 제일 좀 슬펐던 게 저는 선물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선물값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돈을 조금씩 벌면서부터는 이 선물값을 한 20-30% 이상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출, 차 이제 그런 각종 생활비들 제가 또 4개월 전에 결혼했거든요.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비들 이런 네. 것까지 하면 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결혼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지출이 더 많아지죠. 네 결혼하면 아. 확실히 좀 같이 사니까 지출이 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도 그 김짬부스럽습니까? 아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짠 이 피가 원래 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욜로의 네. 피가 흐르고 잠깐 막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다시 이렇게 욜로로 살고 싶어 하시는데 남편은 완전 그냥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무력에 무력이 없고 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그냥 그 깨소금이 좋은 의미에서 네, 행복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돼, 남편은 근검절약하지, 본인은 다시 욜로 됐지, 뭐 부족한 게 뭐야. 아니, 근검절약보다 윗단계 같은데요? 물욕이 없으시네.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재테크는 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아무래도 좀 크게 묶여있고 그 외에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지금 살고 계신 집? 네. 용인에? 네, 용인에. 요즘 용인권 뭐 등등 서울 외곽 지역에 별로 이렇게 예, 호가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때요? 그 샀을 때보단 1억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저는 세대수가 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하진 않아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네,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네. 제가 팔 때쯤에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아까 그 사연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총각 때는 개념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입사 초년병 때 큰 돈을 만지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채권부 예. 네? 한 장짜리가 한 거래가 100억씩 되는 오. 그러니까 그게 뭐 약간 착시가 있더라고 그렇죠. 이거 뭐 나중에 뭐 이런 정도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월급 생활을 했거든요. 장교 출신이라 가지고. 근데 한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급에 이제 소대장을 하고 네. 있는데 이 연대에 이제 사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포차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버스 그런 걸 태우는 게 아니라 이 4분의 3 그 트럭이라고 트리코러라고 네. 이제 그 트럭에 이 사병들을 태우고 제가 그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가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운전병이 계속 조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 야 졸지마 네. 졸지마 했는데 네. 여지없이 앞차를 받아가지고 네. 앞차를 받고 그 밀린 차가 또 앞차를 받아가지고 삼중 네. 추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고 처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고 처리를 하면은 이 사병이 영창을 가는 거야. 네? 운전병이요. 운전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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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약간 맞습니다. 징계 맞고, 네. 그럼 뭐 징계 맞아도 네. 되지 뭐. 네. 왜냐면 뭐 직업군인이 네. 아니고 네. 이제 뭐 제대할 거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딱 있는데 그 운전병이 네. 독신자 숙소에 찾아가지고 네. 아,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선생님 적당히 네. 좀 막아주면은 합의. 네. 합의를 해주면은 네. 사고 접수를 안 하고 자기는 영차 안 가도 된다는 거야. 네. 와, 그거 거절 못 하겠더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네. 80만 원인가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든 거죠. 근데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넣었던 재형저축이라고 하나 그 이제 군인들 맞아요. 월급 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담보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본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 주택은행 저 무슨 부천 무슨 동 지점인데 거기서 디테일. 네? 야, 그래서 처음으로 빚이라는 게 생겨본 거예요. 예. 그것도 80만 원이나 예. 네? 총각 때. 네. 야 그때 정말 암담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같은 부대 동기생들한테 좀 빌붙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대할 무렵에 갚긴 갚았는데
어쨌든 이 초년병 때 비주로 시작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점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규모 있게 쓰셔야죠, 그죠? 예, 그렇다고 너무 또 저는 또 너무 막 그래가지고 네. 예, 친구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네.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대현 네. 교수님께서 먼저 네. 좀 소개해 주시고 또 네. 얘기 이어나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중국 주재 발령을 받아 입국과 동시에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6개월 동안 집안에서 지내다 보니 하루 종일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작년에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몇 억씩 벌었다며 동네가 들썩거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물어보니 대형주를 샀더군요. 여기서 한인들이 50% 이상 모여있는 좁은 동네라 누군가 무엇을 시작하면 유행처럼 번집니다. 동네에 누구 와이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며 남편이 2천을 줘서 주식을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지속되는 봉쇄로 마음이 지쳐있을 때 올해 3월 적금 만기된 3천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이익 보고 나오고 종목 공부도 없이 눈에 익은 삼성전자, 삼성 SDI 대형주 위주로 사고 팔고 첫 달 수익은 300. 느낌표 3개. 오.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쵸? 300% 아니고? 네. 그동안 3%를 들었던 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죠. 4월부터는 갑자기 내려가는 주식을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러다 물리고 3천을 크게 물리고 예수금이 없자 적금을 하나 둘씩 깨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총 2억을 물리고 난 뒤 어이구야 종목 공부에 들어갔고 주말이 되면 더 초조해졌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각종 주식 유튜브를 본다고 집안일은 손을 놓게 되고 몸과 마음도 엉망,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3프로TV 주말 상담 코너 윗상단에 도박 상담 전화번호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 광고를 한번 했거든요. 캠페인 광고를. 아, 네. 아, 내가 도박에 빠졌구나 느꼈죠. 도박과 중독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 계좌는 마이너스 1000입니다. 물려있는 계좌 탈출 중입니다. 하이브 마이너스 100의 손절 뒤 물타기를 알았고 원금 탈출하고 난 뒤 매매 수주와 세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러다 소소하게 수익을 내며 하루 종일 즐겁고 매매한 돈은 다른 통장으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선 콩나물값 아껴가며 저축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우울증으로 공부도 없이 도피성 주식을 한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고로 2억은 남편 몰래 비자금으로 결혼 18년간 적금이나 10년 저축 보험 예금으로 모았습니다. 몰래 비자금 18년? 이건 좀 네. 네. 아, 같이 맞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평소 저의 성격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동이 심한 건 머리가 아프거든요. 고스톱을 해도 돈 얼마를 정하고 그걸 잃으면 끝내는 걸로 신혼여행 때 카지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련이 남거나 재미있지 않았는데 주식은 주말이나 끝나고 난 뒤에도 초조하고 빨리 개장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주식도 천만 원을 잃으면 정리하자는 마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지만 천만 원 마이너스보다 18년 이상 짠순이로 살다가 단 몇 개월 만에 변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정리하고 다시는 주식을 보고 싶지 않다가도 원금을 찾아야겠다는 마음과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기분 좋은 가로 열고 내가 지금 경마를 하고 있나 가로 닫고 죄책감이 듭니다. 남편은 100만 원 이하로 주식하는 줄 알아요. 2억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몇 네. 배요? 200배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아이고. 매일 밤낮으로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라며 응원하며 출근하고 아이고, 유유. 큰일났다. 회사에서 몇 년 뒤 한국 귀임 때 주식한 돈으로 벤츠 뽑아달라고 합니다. 돈을 잃고 난 뒤 공부를 한 거라 남편은 제가 주식을 엄청 잘하는 걸로 아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픈 상황이죠. 저의 고민은 원금 생각하지 말고 천만 원 손절 뒤 주식을 접는 게 좋을까요? 원금 시점에 주식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주식을 끊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동안은 시간도 잘 가고 소소한 수익에 기쁨까지. 장이 끝나거나 주말은 너무 공허합니다. 몇 년이나 더 남은 귀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국으로 귀임하면 괜찮아질까요? 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네. 근데 너무 크게 하셨는데요, 지금. 좀 심각한데, 네. 그죠? 네. 이게 보니까 그동안 3%를 들었던 게, 그 다음에 3천을 크게 물리고 예수금이 없자 적금을 하나둘씩 해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총 2억을 물리고 난 뒤 종목 공부. 그러니까 2억을 물렸다라는 게 2억을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맞습니다. 네? 네, 2억을 투자하셨다는 거 같아요. 근데 2억을 물리고라는 말도 여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2억 원 주식을 샀는데 물려 있다. 아, 물렸다는 거죠. 네, 네, 2억 원 손에 났다는 네, 건 아니겠죠. 네, 네.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2억이라는 게 원금이에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손실이 나 있다. 아, 천만 원인가? 네, 네, 손실이 천만 원. 아, 천만 원. 네. 아. 네. 5% 많이 났으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지금 장상 주식 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장상에는 올, 거의 올 3월에 들어가셨다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장상에서는 뭐 우리 그 펀드 매니저님보다들 더 잘한 것 같은데. 시장이 20% 넘게 빠졌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스트레스 많겠죠. 남편이 맞습니다. 맨날 출근하면서 나 차 사줘야 돼 막 이러고 가신다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언 좀 주세요. 박 부장님. 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일단 3천만 원 시작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벌다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조금만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벌다가 아 되는가 싶으니까 좀 더 네. 넣든지 네. 아니면 물려서 손실이 나니까 손실 복구 심리로 또 네. 넣고 그래서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금액이 커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잘 안 돼요. 수익사가 그러니까 욕심이 심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작용을 시키는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래요. 주식 투자 요즘 하신다 그랬죠? 네.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자기 삶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간인지라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저희도 뭐 27년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시장이 빠지고 어려우면은 뭐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시장 얘기도 하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심리가 막 기복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물리면 물리는 대로 위로한다고 술 먹고 예.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야, 기분 좋다고 먹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이뿐만이 예.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경험적인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판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은 이제 교육공무원이라서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조금 돈을 넣어서 네 이름으로 해서 내가 종목을 자 이거 좋다 이거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좀 해봐라. 딱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왜? 왜 그만뒀냐면 주식을 사라 했더니 그 사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재우 씨가? 네.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약간 대범한 스타일이신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 20년도 넘게 된 얘기인데.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막 궁금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는 네. 도저히 못하겠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네. 설명을 해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 떨어지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미국 시장이 떨어질까봐 맨날 미국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국 시장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우리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액션을 취할 게 없다. 그걸 뭘 보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확인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격상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연 주신 분이 성향 자체가 주식 투자 자체가 즐겁고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면은 지금 전체 2억에서 1000만 원 마이너스는 5% 마이너스 났는데 일단 2억에서 1억 9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분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주식 투자로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좀 반동 줄 때 좀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 반등을 줄지 더 빠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할 때 고민이 될 때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 2억에서 제가 제대로 읽었다면 2억원치 주식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금액이 크다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크다고. 그 말씀 몇 번 하셨잖아요. 네, 금액이 크다고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를 잘해야지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을 다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충격이 되고 막 이러면 10% 20% 되면은 지금 이 천만 원 마이너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테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부분은 2억에서 5%니까 아 5% 오르면은 금액이 크면 금방 복구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심리적으로 쫓겨서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억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한 5천만 원 정도로 그렇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벌려면 20%를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매일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주식 매수하는 것도 기분도 좀 좋고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1억 5천 원 떼두시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떼두시고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 20% 수익 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지.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주식 투자가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억 5천도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요.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예적금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좀 옮겨 타서 안전한 예금 같은 거 이자율이 좀 좋은 거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 저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 뱅크 있잖아요. 내가 그저께 인터넷 뱅크 그 전문님하고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수시입 출금을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 통장에 돈 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언제 또 뭐 필요? 와 1% 이상 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수시입 출금이요? 수시입 출금인데. 엄청나 없네요. 금액에 제한 없이 그렇게 주겠다는 거에서 내가 그쪽으로 딱 옮기기로 하고 월요일에 옮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병철 부장님이 재테크 쪽에서 아주 현명한 아주 딱 말. 그러니까 2억 한다고 이게 3억 되고 4억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천만 원 지금 회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가 이 천만 원이 2천 되고 3천 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불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자 3천 내지 5천 정도 딱 주식하는 걸로 하고 1억 5천은 다시 좋은 고금리 상품으로 넣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남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천만 원일 때는 괜찮아요. 이게 3천 되고 5천 되면 이제 점점 얘기 못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천만 원대는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회복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백 하나 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커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위축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어. 아니 그 좀 자기 또 잘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오히려 아 이런 데도 잘 될 수 있어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자기 인식, 이 자기 스스로 뭐 자기 비판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시고 한데 이 뭐 지금 뭐 약간 여기 중독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아 좀 뭐 이거랑 다른 거지만 이제 술. 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제일 약한 게 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중이기 때문에 술 문제. 그래서 막 얘기하시면은 아우 안주는 뭐에 드셨을까 이런 도저히 난 안 되겠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오래 이제 지내시다 보면 저도 이제 좀 먹는 거 아시니까 오셔요. 근데 이제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술을 먹으면 이제 주사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저한테 물으세요. 뭐 좋은 방법 없냐?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방법 모르세요? 그랬더니 끊으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교수님은요? 못 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아니 근데 중간쯤도 있지 않을까요? 중간쯤도? 네. 왜? 아니 뭐 아니면 더까 그러니까 중간 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반은
줄이려고 노력해서 이제 좀 반으로 줄였다 그랬더니 반이요? 어, 그렇구나.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 자꾸 뭐 아니면 도로 가려는 게 네. 있거든요. 맞아요. 어, 지금 뭐 이게 중독이라는 아니 술 왜 먹겠습니까? 아, 술 드시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든지 뭔가 그 유익이 있으니까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괴롭기만 하는데 앞에 우리 나의 해방일지 나왔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서 우리 형님이나 저나 부장님 같은 분과 술이 들어가면 좀 해방감을 느끼는 걸로 되는데 이 해방감이 얼마나 큰 와인을 좋아하는 네. 술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히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왠지 아세요? 술 마, 더 마시려고 오래 마시죠. 그래서 제가 좀 옆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간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주신 그 한 1억 5천은 이렇게 하시고 어, 나는 이런 걸 안 좋아할지 알았는데 이런 나한테 이런 중독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모든 거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재밌는 걸 못 찾았다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어, 이게 재택과도 연결돼 있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런 거니까 너무 내가 코로나 우울증이고 도피고 어, 막 허무하고 뭐 끊어야 되고 이런 용어를 안 쓰셨으면 그러니까. 좋겠고요. 이게 마음 관리의 그 목표는 균형을 잡아야지 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그렇게 조금 줄이시면 좋겠고 또 공부를 하면은 그게 좀 나의 어떤 외국 생활하는 공허함도 채울 수 있고 실제로 재택에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어, 참고로 저는 3프로 TV와 아무런 그런 제가 여기 제 지분도 없고요. 네. 위즈덤 칼리즈를 저는 솔루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잖아요. 배우고 인식의 좀 기다리고. 아, 진심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제가 하나 선물했거든. 네. 네. 우리 김짬부님은 어떤 네. 조언 주시겠어요? 아, 어, 저보다 더 큰 돈을 굴리시는 분이라서 네. 제가 뭐 조언을 드리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어, 저는 주식 말고 좀 더 재밌는 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반 이걸 나눌 수 있도록 지금 네. 여기에 너무 올인돼 있으시니까 다른 무언가를 좀 찾으면서 이걸 조절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얘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런 코끼리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에도 주식이 생각나실 거니까 다른 생각이 날 수 있는 뭔가를 네, 좀 열심히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 계신 거거든 지금 이게. 그죠? 아. 그렇죠. 중국에 계신 거고 이제. 네, 귀임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나 봐요. 네? 자, 남편분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발령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몇 년 있으면 귀임할 때 남편이 이제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물론 이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만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한 돈으로 하면은 승률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응? 네. 확실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편안한 돈도 있고 불안한 돈도 있고 긴 돈도 있고 짧은 돈도 있고 깨끗한 돈도 있고 약간 더러운 돈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돈이 다 똑같지. 아니 그건 뭐 돈은 다 똑같죠.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돈의 성격은 사실 이게 어떤 데서 나왔는지 또 어떤 데 가야 되는지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오픈하셔야 된다. 네. 남편분께.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남편분이 뭐라 안 해요. 솔직히. 근데 남편분이 근데 그렇죠. 2억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도 야, 1억 9천이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와, 업어주지. 네. 그럴 수도 있겠어. 업어주지. 그러네요. 무릎 꿇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우리 짬부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저의 고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빚보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까지 소파를 둘 수 있는 거실이 있는 집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은 주식은 패가망신이다. 열심히 월급 받아서 집을 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 가기 전까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 한 개의 생활관에서 8명의 다양한 동기들과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게도
동기 중 두 명이 정말 부유한 집안 자제분들이었습니다. 한남동 잠실에 45억을 넘는 집을 소유하고 부모님의 노후 대책 문제까지 해결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아, 부모님이 60을 넘기지 않은 나이에 은퇴 후 삶을 즐기고 노후 대책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당 동기 두 명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생활 양식을 배우며 부자의 삶을 공짜로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MTS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자산이 1억이 채 되지 않는데 23살인 동기의 계좌에는 저희 집 자산보다 더 큰 숫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동기들의 도움을 받고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자본금이 적은 저에게는 주식이 매우 알맞은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통 개미들이 삼성전자로 주식을 시작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크나큰 실수가 큰 트라우마로 남아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잃지 않는 주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첫 주식은 코덱스 200 ETF였습니다. 이를 꾸준히 모아가며 군대에서 경제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취업 후 일을 하게 될 시간인 오전, 오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늦은 저녁장이 시작되는 미국에 상장된 VOO를 군적금과 알바를 통해 모은 돈으로 정립식 분할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역 후 부모님 또한 함께 투자를 하기 위해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0년 뒤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선 투자 후 지출을 하며 짠돌이가 되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에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말을 매우 좋아하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심한 현타가 저를 덮치더라고요. 소비도 극에 달할 정도로 줄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는데 계좌까지 빠지니 나 정말 부자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이번 삶에 가져볼 수 있을까? 얻는 것도 없이 잃고만 있는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매우 힘든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3프로 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처럼 투자하는 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투자에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 주식은 미인대회 방법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까요? 코어 앤드죠, 그죠? 코어 앤이 아니라 코어 앤 세틀라이트 S&P 지수를 추종하고 시가총액 1위인 최고 미인 애플을 담아 코어를 형성. 네. IONQ 양자 컴퓨터를 통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애플, IONQ 두 개 기업만 공부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업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참 23살 청년이 참.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참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부모님이 워낙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예, 모르죠. 이제 23살이니까 집안 경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총자산이 1억이 안 되는 집안이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집만 45억 넘는 집을 가진 두 친구들을 보니까 예,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군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군대 나올 때 돈을 좀 챙기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군인 때 넣으면 훨씬 더 이율이 좋은 약간 특판 같은 군인용 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기야 이제 군인들도 월급을 많이 받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연초비 내면 없었는데. 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윤 교수님? 저요. 아 부정적인 생각.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네. 생각이 들 때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정상인데 과도한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좀 불안하고 이대로 가는지 고민하게끔 하는 거는 매우 정상적인 감정.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네. 장에서 뭐 괜찮아 뭐 나 행복해 이런 사람이 더 문제죠. 네, 매우 정상적인 감정 반응인데 이제 과도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언어 우리가 언어를 쓰지만 언어가 거꾸로 어떤 틀이 돼서 날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그 균형 있게 산다는 거는 잘 살려면 여러 프레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엔 이 프레임으로. 그걸 이제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유연성이 있느냐. 유연성은 뭐냐? 내 프레임이 최소한 지금 상황에선 틀릴 수도 있다. 뭐
딱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도 좀 해보면 뭐 간단하게 얻는 것이 이르면 잃는 것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또 그 입증된 프레임이 뭐냐면 잃어봐야 얻는 것이 있다. 이잖아요. 사실은 뭐 잃어보자. 왜냐면 이 안에도 나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택에도 관심이 있고 지금 사실 젊은 나이에 이런 고민하고 최선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런 거는 공부도 하고 이제 논리적 뭐 여러 지식이 필요하지만 좀 그런 몇 가지 프레임을 유연성 있게 좀 쓰는 그 이 약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신 저보다도 나이가 한 띠동갑 이상으로 많으신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께 가끔 제가 나고 저한테 찾아오신 우리 제 인생 선배님들께 그냥 제 직업상 그냥 약간 편하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답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를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좀 고민하시다가 되게 멋있는 프레임입니다. 열심히라고 얘기하는 성공한 선배님들이 계세요. 열심히 사는 게 뭐 프레임이에요. 네. 예, 근데 열심히는 자세로서는 좋은데 이게 어떤 나의 평가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요. 나만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이게 내가 나 너무 열심히 살아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은 좀 자기를 오히려 도닥거리는 프레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 시기를 우리 잘 버텨볼까? 뭐 이런 거. 이게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괜찮아 잘 버텨볼까라는 프레임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리더 내지는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한다는 실제로 그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열심히 한다를 열심히 논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죠. 사실 그거는 약간 반어법적인 그런 거고 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하드워크. 뭐 그렇게 얘기하나? 그 왜 하드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게 하드라는 게 좀 소프트한 거에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단단.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건 소프트 워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려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하드 워크는 지속적일 수는 없겠다. 그렇죠. 단기적인 전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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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프트하지. 그래서 이걸 적절히 좀 섞어줘야지. 그 사람 진짜 하드워커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하드워커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은 좋은 건데. 그렇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계속 모니터하면서 내가 오늘 완벽했나? 그러면 방송 못하죠. 점점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세와 나를 평가하는 이 프레임을 좀 달리 가야 중장기적으로 더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체적으로는 단 한 번도 괜찮아.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좀 과할 정도로 나 잘해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기가 쉽죠. 긍정성 때문에. 네. 아니 김전부님은 어떤 스타일이요?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요? 저요? 아니요. 저는 인생의 모토가 재미라서. 재미? 네. 재미 없으면 안 하고 재밌으면 하고. 아니 막 긍정성이 뿜어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도 다 기뻐지고. 재미있는 일로 유튜브를 정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멋지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는 혼자 하세요? 아니면 네, 스텝이 있어요? 혼자 합니다. 혼자? 네. 와. 얼마 부러워. 형님은 함께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형이 함께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실도 자꾸 좋고. 바꿔볼래요 한번? 어차피 저도 김씨인데. 김프로 하시고 제가 김짬부하고 한 달만 바꿔볼까? 한번 바꾸자 그럴 거야 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틀라이트 전략.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저는 이 전략 보다도 네.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심한 현타가 저를 덮치고 있고 소비도 극에 달할 정도로 줄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있는데 계좌까지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어서 나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이번 삶에 가져볼 수 있을까? 네. 얻는 것도 없이 잃고만 있는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지 마세요.
23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이 자제분이 23살 넘으셨죠? 넘었죠. 그렇죠. 네, 저도, 네, 저도 저희 딸내미가 이제 23살인데요. 네. 아들이라면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렵게 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지수 ETF 넣고 미국의 지수 VOO를 넣고 거기에 뭐 전략을 넣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렵게 하고 많이 알고 전략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운영 전략을 가지고 했을 때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좀 손실을 줄이고 이익 났을 때 플러스 알파라고 이런 전략들은 큰 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하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공부를 그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한다. 좀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 이렇게 주셨습니다. 현재처럼 투자하는 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23살이잖아요. 난 23살 때 보였지. 네, 23살이지 않습니까? 23살에 이런 고민을 했으면 여기서 이러고 방송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아, 왜 이러세요? 방송이 어때서요? 지금 왜 이러세요? 토요일에 술 마신 주말인데 어디다 놀고 있지. 아, 미안해요. 네.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강연에 가거나 이럴 때 제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인데요. 지금 김짬부님도 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김짬부님이 뭐 욜로족이 있었으니까 또 더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 50대에 60세까지 어느 정도를 마련하고 이후에 20년, 30년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23살인데 경제적 자유의 목표를 만약에 뭐 한 저의 나이쯤에 53살에 하면 30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0년의 시간을 이렇게 아껴 쓰고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 있는 데에서 만약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20만 원도 소중하고요. 괜찮고요. 200만 원 벌었으면 30만 원, 50만 원도 괜찮고요.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은 생각보다 빨리 경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는 우리 보통 옛날에는 예적금의 복리의 마법을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의 승수의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얼마나 빨리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이 나이에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래서 지금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저축하듯이 매월 조금 조금씩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내 집 마련에 젊은 나이인데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3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그건 본인의 재테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죠. 네네. 이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 투자는 내가 주식 투자만 잘하면 그것보다 훨씬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3살뿐이 안 됐는데 지금 아까 몇 살이셔 그랬죠? 28살이잖아요. 지금 29살. 29살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하고 비교하면 이분은 정말 6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완전. 네. 이분은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김자문보다도 지금 어린데 이걸 지금 당장 시장 보면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또는 남들 벌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장 속에서 2, 3년 내에 빨리 나 경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네. 근데 그런 면도 있고 또 네. 진지하고 또 학구적이고 네. 뭔가 네. 제대로 해보려는 그렇죠. 노력은 정말 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박병창 부장님 생각하고 좀 같은 게 너무 23살에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네. 23살에 맞는 일들을 또 하면서 그죠? 네, 네. 네, 그런 생각인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공부 계속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것 생각을 하시고 근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27년 주식 투자했으니까 저를 그냥 믿어보세요 한번.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대신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있는 돈의 전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했으면 결국은 이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짬부님이 격려 한번 주세요. 아, 선배니까. 나이가 깡패더라고요. 이미 깡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는요. 이제 군대 가야 되는구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도 딱 군대 갈 네? 나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군대 제대하면 이제 사회생활 어떻게 하나 그런 정도 고민이 있었지. 뭐 세틀라이트요? 그러니까 뭐 코어앤 세틀라이트 이런 거 너무 멋있는데요. 아, 솔직히 저 코스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코스피가 네. 그때 내가 대학 87년도인가에 그 87년도가 88년도에 1000포인트 넘어갈 때 신문에서 본 거 본 기억은 나요. 야, 종합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아, 88 올림픽 때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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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가지고 복학생 형이 주식 해 가지고 야, 등록금 내가 낸다. 뭐 그런 얘기 예, 예. 해 가지고 참 부러웠던 그 기억만 나는데 우리 23살 이 사연 보내 주신 예? 이 청년 남성분이죠. 군대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을 강하게 드세요. 예, 부정적인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는.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드릴게요. 저도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 중에는 50대 중후반 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 여유 있는 친구, 중간 친구, 조금 어려운 친구가 있잖아요. 묘하더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 모임에 나가면은 학교들 때 제일 여유 없던 친구들이야. 묘해. 예외 없이. 예.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그 세대라서 그런지 그때 굉장히 여유 있었던 그 집안에 그 알잖아요. 우리 집안 다 아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없어졌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네댓 명은 다 여유가 없어. 저를 포함해서. 예, 예. 그랬던 거니까 아마 23살에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부모님이 조금 힘들고 이거는요. 나중에 25년, 30년 이후에 혹은 20년 이후에 이분의 경제적 그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100% 양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제가 증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네. 열심히 일할 준비도 하시면서 투자하시죠. 네. 자, 김짬부님과 함께하고 있는 68회 김프로의 3% 상담소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잠깐 저희도 목 축이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제가요. 68회니까 평균 4개씩 치고 그죠? 네. 64, 24, 한 250개 이상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연 순위로 치면 5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